자, 이제 공급자 금융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리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신디케이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중요한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이 리츠가. 이게 해마다 바뀌거든요, 법이. 해마다 바뀌는데, 작년에는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두 번이나 바뀐 거는 아니고, 작년에 한번 바뀌고 난 후에, 한번더 바꾼다고 9월 달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그 법률 개정안이. 근데 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제 법을 만드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부가 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의원 입법이라고 하죠, 보통. 의원들이 이제 국민들이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의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원 입법이고, 그다음에 정부 입법은 정부의 이제 관료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계속 그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아,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해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통과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국회로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 법은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당신네들이 보고 법이 괜찮으면 통과시켜 달라. 그게 이제 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 바로 어디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회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얘기. 작년 9월 달에 통과했다는 얘기야. 작년 9월 달에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10월, 11월, 12월, 1월 넉 달을 거치면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지금 통과가 안된 거예요. 거기에 의하면 이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 개정안을 보면은. 그래서 늘 그거를 이제 수시로 보거든. 이게 언제 이게 통과되나 통과되나 지금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통과되면은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작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공부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에 대해서는 이게 왜 도입됐는지 계략적인 것만 알아두시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그 통과가 되면 해야 돼요. 그것도 아마 7월 달 시험 시행 공고되기 전엔 통과될 것 같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도입됐는지 그런 걸 이제 계략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근데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직역. 영문자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탁형이 있고 회사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회사형이에요. 회사형. 그러니까 신탁형으로 그냥 돈을 그냥 맡기고 어떤 법인이라고 하는 주체를 갖지 않는 형태고 얘는 법인이라는 형태를 갖는 거예요. 권리 주체라는 형태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도입된 이유는 이것도 IMF 때문에요. IMF 때 여러 회사들이 문을 많이 닫았죠. 은행 아까 저당 유동화는 누구 때문에 도입된 거예요? 얘는 요거 도입된 거는 은행 때문에 도입됐죠. 근데 요것이 도입된 거는 IMF 때 구조조정하는 회사들 있죠. 구조조정하는 회사들 때문에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A 회사가 있고 갑 회사가 있고 을 회사가 있다 그러면 갑 회사, 을 회사 이렇게 회사들이 이제 그룹이라고 보면 돼요. 갑 그룹, 을 그룹 하면은 이 회사도 A 제품을 생산하고요. 이 회사도 A 제품 생산하고요. 이 회사는 뭐 B 제품 생산하고 또뭐 C 제품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C 제품 생산하고 D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요. 어떤 회사가 그룹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지금 이 중복되는 이 업무가 있죠. 이 분야가 있죠. 그러면 이제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얘는 이거 해왔던 회사고 얘는 뒤늦게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 경쟁이 안 돼요. 얘는 적자예요. 이쪽 제품 생산하는 건 적자예요. 예, 그리고 예, 얘는 원래 이걸 했었는데 얘가 뒤늦게 C에 예, 뛰어들었어요. 얘 적자예요.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회사가 여러 개의 제품을 만들 때 적자 분야 때문에 나머지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적자 분야 때문에 나머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잘라야죠. 잘라야 돼, 그걸. 예, 잘라야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조조정, 구조조정. 예, 이거 잘라서 얘한테 팔고, 이거 잘라서 얘한테 팔고 이렇게 매각하는 거예요. 매각. 매각한다는 건 거의 이제 자르면은 그 고용 승계를 잘 못해요. 그만큼 인원을 다 예,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잘라야 되는데 자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퇴직금 줄 돈이 있어야죠. 예, 돈을 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지금 구조조정이 지금 구조조정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겠냐고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방법이 이 얘네들이 쓰고 있는 부동산이에요. 갑회사 부동산, 을회사 부동산. 이 부동산 팔아서 돈 마련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팔아서 돈 마련해가지고 예, 이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회사들이 그룹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덩치가 큰 부동산을 사줄 만한 큰 손들이 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면 요거 부동산 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뭐 사자는 거예요? 부동산 사자는 거예요. 부동산. 이 부동산을 사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보통 대체로 이런 부동산은 좀 헐값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는데 우리 이름 공유로 해가지고 등기부에 공유 지분 등기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회사를 하나 차려서 그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차린 회사가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동산 투자 회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예,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조조정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금방 돈이 들어오니까 수월해지죠. 예, 도움이 되죠. 예, 그것 때문에 도입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시겠죠? 예, 부동산 투자 회사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목적의 부동산 투자 회사도 많은 편이에요.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절대 과반수가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투자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투자 회사는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다른 것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자, 385쪽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 신탁이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전문 인력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게 뭐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모은다 이런 게 또는 펀드 같은 경우 이 투자 신탁 이런 펀드 형태로 이 운영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돈 모아서 그 전문가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 또는 개발 사업 등의 대출에 대해 대출해주는 방법 등에 의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을 사는 쪽이에요. 자금을 모아서 그 모은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는 형태의 부동산 투자에서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대부업을 하기도 해요. 대부업. 자금을 모아서. 그래도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금을 모아서 대부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대부업이죠. 부동산 대부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부동산 사가지고. 왜냐하면은 지금 기업 부동산이잖아요. 이 기업 부동산은 얘네들이 다시 써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두 개 쓰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 쓰면서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매달 매달 뭐를 내는 거예요? 임대료 내는 거죠. 그럼 임대료 내면 우리는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각종 비용 충당하고 남는 돈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임대료 내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적자 부분을 없애버렸잖아요. 적자 부분을 없애버리고 이제 흑자 부분만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내고 이런 경비 충당하고도 충분히 흑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부동산을 매입함과 동시에 바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죠.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도 이제 회복이 되면은 다시 돈 생기면은 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거니까 그때는 또 높은 값에 처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년 이제 임대료 수입 얻는 것 중에서 우리 배당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시세 차익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고요. 다음에 그 부동산 개발사 그 간접 투자 상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간접 투자 상품 있죠. 하늘색으로 맨 밑에 줄에서 세 번째 그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 소리는 우리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투자 회사의 주주가 되면은 우리는 돈을 집어넣는 것이지 명의는 누구 명의로 사는 거예요?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산 뮤추얼 펀드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뮤추얼 펀드는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걸 말해요. 우리 왜 펀드 가입하잖아요. 그 펀드 가입하는 게 바로 뭐예요?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의 뮤추얼 펀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츠를. 리츠를 부동산에서의 뮤추얼 펀드다. 자, 됐고요. 다음에 그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의 장점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때문에 도입이 됐어요? 구조 조정 때문에 도입이 됐죠. 자, 근데 우리 효재에서는 지금 구조 조정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괄호 2번에 지금 386쪽에 쭉 내려가면서 가장 우리나라는 도입된 이유가 구조조정의 수단이 된다는 점, 그거 하나 체크를 하고요. 따로 써놔야 되겠죠. 구조조정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도입된 거고요. 다음에 그 이제 맨 위에 기억을 보시면 대규모 부동산 소유 기회 제공. 이건 뭐예요? 소액 투자자들은 대규모 부동산을 대형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의 형태로 갖게 되면은 간접적으로 소유 기회를 갖게 된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유동성을 증대시킨다. 요거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게 되면은 이거 현금화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걸 증권의 형태로 갖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조금 조금씩 또 팔 수가 있죠. 그런 게 이제 유동성 증대 뭐 이런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되는 충분한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서 괄호 3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세히는 안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괄호 5번의 도표는 참고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 괄호 4번의 내용에 그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죠.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실체형이에요. 얘는 명목형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돈을 모아가지고 실체형을 만약에 설립을 하잖아요. 실체형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대표이사 선임해야 돼요. 실체형이면 우리 주주총회 참여해서 한결이가 만약에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다. 그럼 우리 박수쳐서 이렇게 대표이사를 뽑는 거요. 이렇게 또 감사를 뽑는 거요. 이사회를 선임 구성하는 게 누가 해야 되는 거요? 주주총회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니까
어떤 직원들을 뽑아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 뽑고 하는 거를 그 임원진에서 다 그렇게 구성해서 직원들 뽑고 채용하고 해가지고 이 우리가 산 이 부동산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요거 관리하는 거예요. 얘는 임차인이 된 거잖아 이제. 얘는 임차인이었으니까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회사 임직원이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아셨죠? 그게 이제 실체형이에요. 근데 요 둘은 명목형이에요. 명목형. 이 서류상 회사예요. 임직원이 없어요. 이건. 저기 뭔 소리냐. 지금 우리 회사는 차렸는데 사장이 없고 직원이 없어요. 상근 임직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주주총회는 열 수가 있죠. 주주총회를 열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AAA 자산관리회사가 있고 BBB 자산관리회사가 있는데 AAA 자산관리회사가 잘한다더라. 우리 거기에다가 요 부동산을 맡기자. 걔네들이 하도록 하자. 그러면은 요 관리하는데 누가 여기 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 자산관리회사 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 직원이 나가서 이 회사가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 같은 거 뭐 수납하고 경비 지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가 그 자산관리회사 직원이 나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수수료 떼고 나중에 우리한테 배당해 주는 것까지 다 누가 해주면 돼요? 자산관리회사가 다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임직원 없어도 되겠죠. 자산관리회사가 다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 위탁관리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됐어요? 임직원이 없는 거. 실체형과 명목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388쪽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내용 나오죠. 지금 이게 굉장히 내용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따로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일단은 넘어가니까 행복하죠. 끔찍한 거 넘어가니까. 이거 혼자 보시면은 힘들어서 못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해야 돼요. 이거 통과되는 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따로 보지는 마십시오. 아셨죠? 자, 넘어가시고 396쪽에 이제 신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하고 이제 용어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신디케이션이 있어요. 396쪽에 부동산 신디케이션. 자, 여기서는 그 옆에다가 투자자 모집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투자자 모집. 투자자 모집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투자자 모집. 자,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대략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제 개발회사예요. 개발업자예요. 개발업자. 개발업자가 자금을 다 갖고 있는 경우 많지 않아요. 개발업자는 보통 노하우를 갖고 있는 쪽이에요. 개발 노하우를. 근데 어떤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해요. 자금을 좀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열어요. 사업 설명회를 열어서 사람들 모이면은 이제 설명을 하죠.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고 이 개발 사업이 성공되면은 이런 정도의 수익률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투자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영화도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돈 받아 영화 만드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해보셨어요? 아, 독립영화 같은 거. 그렇죠. 독립영화가 많지, 많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박이 터지면은, 그거 나누어 갔죠. 이 최근에 뭐죠, 그거? 강 건너지 마라는 거 있잖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음과. 그것도 독립영화인가요? 그것도 굉장히 히트를 했죠. 그리고 예전에 뭐였죠? 원앙 소리도 그렇고. 그런 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 모아,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 모아가지고 이제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이제 투자한 비율에 따라 배당을 해주죠. 배당을 해준다는 건 이게 바로 무슨 금융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지분 금융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신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 신디케이션은 투자자 모집 방식인데 이게 경우에 따라 뭐 사모도 있고 공모도 있어요. 이 사모는 아는 사람끼리 아름아름 모으는 게 사모고요. 공모는 일간지에 공개 모집해야 돼요. 일간지에 광고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보통 규모가 큰 경우는 공모를 하고요. 규모가 작은 경우는 사모를 하는데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구성하는 조직 형태가 합자회사 형태가 많아요. 합자회사. 이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고요. 유한책임사원이 있어요. 이 무한책임사원은 책임의 한계가 없다는 뜻이죠. 유한책임사원은 책임의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유한책임사원은 일반 투자자예요. 무한책임사원은 신디케이터예요. 개발업자죠. 개발업자. 보통 개발업자가 신디케이터가 돼요. 모으는 사람. 모으는 사람. 이 소리는 이 투자자들은 만약에 이 망했어요. 이 영화가 망했어요. 그러면 최대 자기가 손해보는 거는 어디까지? 자기 된 돈까지죠. 거기까지예요. 근데 무한책임사원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나머지 관리 운영상 책임 있죠. 그런 거는 얘가 다 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무한책임사원이에요. 투자자는 자기가 된 돈이 최대 범위예요. 최대 범위. 손해. 자기 된 돈 손해보는 것이. 됐나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이게 신디케이션이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조인트 벤처 보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신디케이션이나 조인트 벤처는 10년에 한두 번 나오는 정도예요. 10년에 한두 번.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10년에 서너 번 이런 정도예요. 10년에 서너 번. 조인트 벤처는 뭔가 하면은 거기에는 지금 그 특징적인 게 없는데요. 보통 이게 금융기관이 지금 개입이 되거든요. 여기에요. 금융기관은 보통 대출해주는 곳이에요. 아니면은 투자하는 곳이에요. 금융기관은 보통 대출해주는 곳이죠. 근데 이 조인트 벤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여기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해요. 이게 아주 특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금융방식이라는 얘기예요. 부채금융이 아니라 지분금융이 지분금융. 대출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투자로. 특히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이것도 지분금융방식이에요. 그런 내용은 좀 빠져있는데 참고로 그것도 써놓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나마 이제 얘네들 중에서는 남은 잡다한 것들 중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특징이 무담보 대출이에요. 담보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도 묻지 않아요. 신용도 묻지 않고 담보도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슨 뭐 러시안 캐시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얘는 딱 보는 거는 있어. 보는 게. 보는 게 사업의 수익성이에요.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담보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괜찮아 보이면은 거기 대출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옆에다가 무슨 복합 상가를 개발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주변에 다른 경쟁할 만한 다른 부동산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금융기관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주예요. 사업주. 개발업자. 그래서 금융기관한테 뭐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 그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은 금융기관은 이걸 이제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하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이거 괜찮네. 한번 해봐라. 근데 내가 너 뭘 믿고 돈 빌려주겠냐. 너한테는 직접 빌려주지 못하겠다. 얘가 통제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게 합니다.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해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해서 얘한테 대출해 주는 거예요. 담보 있어요 없어요? 신용 물어요 안 물어요? 오로지 사업의 수익성 보고 이 프로젝트만 보고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고리로 대출, 고리로. 얘한테 대출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 주된 업무 처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죠. 얘가 노하우는 얘가 갖고 있으니까. 주로 얘가 서류상의 회사 많아요. 이게 이것도 서류상의 회사가 많아요. 그리고 네가 이게 주로 여기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해줄 때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이 있어요. 에스크로 계정이라 해서 입출금이 통제가 돼요. 얘가 함부로 처리 못하게. 그러니까 얘가 돈을 함부로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얘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혹시라도 얘가 잘못되면 얘한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한테 요구를 못해. 법적으로는 얘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 비소구 금융, 그래. 비소구.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비소구의 뜻이 뭐라고요?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비소구 금융. 이렇게. 자, 이게 이론적인 모습이에요. 이론. 이론적으로는 비소구 금융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얘한테 어느 정도 출자를 하게 해요. 출자. 야, 너도 좀 대라. 전액 얘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또 보증도 좀 서라. 보증. 100% 보증은 아닐지라도 좀 너도 좀 보증 좀 서라.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이제 건설사들이 참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개발업자하고 건설사는 별개예요. 보통 개발업자를 시행사라 그래요. 시행사. 시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와서 건설하는 쪽을 뭐라 그래요? 시공사라 그래요. 시공사. 공사하는 업체. 아시겠어요? 경우에 따라 그 건설사가 시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주체를 분리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행사는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서 한다. 대전시가 시행사예요.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 시공사는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거죠. 자, 시행사는 얘예요. 얘가 시행사예요. 근데 그 주된 업무 처리는 누가 하고요? 얘가 하고요. 시공사가 참여해야 될거 아니에요. 건설사들이. 건설사들이 참여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좀 발을 담그려고 하는 건설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묻는 거예요. 야, 너좀 보증 설수 있냐? 혹시 잘못됐을 때 너가 보증 설수 있냐? 보증 선다 그러면은 와서 일해라. 안 된다 그러면 너는 빠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일부 출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보증 설 수도 있고요. 얘네들도 일부 출자를 할수 있고 보증 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요. 이런 거는 실제로는 뭐라니? 실제로는 제한적 소구래. 제한적 소구. 원래 이론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비소구인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 됐나요? 표정들이 또 영혼 없는 표정들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대출을 해줬잖아요. 원래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거나 돈을 빌려줬을 때 제가 망했어요. 제가 망하면은 내가 돈을 달라 하지 못하게 되나요? 대출을 해줬을 때 언제라도 다음에 돈이 생기면은 나한테 갚아야 되지 않나요? 언제든지 이렇게 요구를 할수 있죠. 걔가 딴 재산 갖고 있으면 딴 재산에 대해서도 요구를 할수 있거나 하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소구금융이에요. 소구금융.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게 원칙적으로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이제 위험을 줄이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은 있는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자체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수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왜냐하면은 얘도 법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얘도 사업주도 법인인 경우가 많은데 얘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할거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일 때문에 얘가 부도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섞여 있으면 다른 일 때문에 부도가 났는데도 얘까지 영향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그리고 얘 입장에서도 어때요?
얘가 도산이 돼도 얘는 영향받지 않죠. 예, 그런 이제 서로서로의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따로 독립시켜 놓은 것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얘가 다른 일을 할 때, 다른 일을 할 때 대출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죠. 얘네들 다 사업자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그러면은 금융기관에 얘한테 대출해 줄 때 얘가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다 분석 들어간다고요. 근데 지금 이 대출은 법적으로 누가 받았어요? 프로젝트 회사가 받았죠. 맞나요? 근데 얘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얘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얘 회계장부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얘 사업자 번호 두드려봐야 얘는 대출받은 게 안 나온다고요. 예,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부외금융이라 그래요. 부외금융. 장부외금융. 장부외금융. 실제로는 자금을 조달받았는데 기록상으로는 저 그 사업주 회계장부에 기록이 안 되고 사업자 번호에도 기록이 안 되죠. 대출은 법적으로는 누가 받았다고요? 얘가 법적으로, 이 법인 났잖아요. 그 민법의 법인. 그 법인이, 얘는 다른 권리 주체라고요. 권리 주체가.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부외 금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예, 우리가 볼 때는, 저 부외 금융이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인지, 아니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인지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리고 비소구 금융인지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이러면은 되는데 소구 금융 이러면 틀린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묻는다고요. 물을 때 소구 금융 하면 틀리는 거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한적 소구 또는 비소구 하면은 맞는 말이고. 예,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인지.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인지 이렇게 비교해서 묻는단 말이에요. 됐죠? 자, 397쪽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괄호 1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프로젝트의 사실상의 소유주인 프로젝트 사업주의 기존 자산이나 부채와는 구분되는 누구와 구분되는 이 사업주와는 구분되는 그런 별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위한 금융이고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사업주와 독립된 기획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등 경제성을 상환 재원으로 하고 기획사업의 자산 및 모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장기 운용계약 등을 담보로 하여 그러니까 기획사업의 자산은 담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공사를 거쳐서 이제 건물을 올리거나 할 거 아니에요. 돈이 투자가 되면 뭐 이제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총 20층인데 10층까지 올라갔다. 그럼 그동안에 대출을 해준 게 지금 10층 올라가는데 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담보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죠? 이 회사에 원래 다른 자산은 담보가 안 되더라도 돈 들어간 그 자체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예, 담보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돈으로 지금 10층까지 올렸으니까. 그 10층까지 올라간 그 건물, 아직 미완성된 그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담보가 될 수 있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계획 사업의 자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획 사업의 자산 및 모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장기 운영 계약 등을 담보하여. 그러니까 일정 요건은 보증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 같은 것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한적 금융이 되는 거예요. 제한적 소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융자은행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 자금 제공 때 프로젝트 사업주의 보증 없이 프로젝트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향후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금융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론이고요. 넘어가시면은 사업주가 있고 뭐 프로젝트 회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죠. 예, 그건 뭐 제가 그린 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그렸죠. 이제 사업주 프로젝트 회사 금융이 셋만 그렸죠.
예, 그렇게 셈만 그렸어요. 그러니까 예, 그 구조에서 좌우에 있는 거는 지금 안 그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중간에 아래 위로 있는 세 개, 이것만 제가 그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만 알고 계셔도 된다고요. 다음에 괄호 3번의 전통적 저당과의 차이점. 자, 요거는 이제 예,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예, 지금 괄호 4번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하는 거 있죠. 예, 사실은 이번 순환에 여러, 웬만한 거는 이제 다 설명드렸어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예,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399쪽의 핵심 정리,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 위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만 봐도 뭐 그렇게 예,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400쪽에 부동산 펀드 있죠. 예, 펀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넘어가시고 다음에 너 제5절 뒤로 있는 거 전부 다 예,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은 있지만 그 뭐 어쩌다 한번 출제된 것들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예, 이거는 잠이 안 올 때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잠이 잘 올 거예요, 그러면.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드디어 부동산 활동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